정은사는 바빠요. 친구들은 예쁜 정원을 본 적 있나요? 나무와 꽃들은 그 자체로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꽃과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해 더욱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정원사랍니다. 식물이 더욱 잘 자라도록 물을 주기도 하고 예쁜 모양으로 자라도록 꽃가위로 모양을 만들기도 해요. 자라다가 병들은 식물은 없는지 마르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도 하고 흙의 상태를 살피기도 하고 꽃모종을 심고 잔디를 깎아 더욱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만들기도 해요. 식물과 나무가 잘 자라려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기르고 흙이 바짝 말랐을 때는 물을 주고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어요.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기르고 갑자기 식물을 옮기지 않고 사랑한다, 예쁘다 등 좋은 말을 자주 해주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정성으로 예쁘게 자란 꽃과 식물들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 모두 멋진 어른으로 자라겠죠? 주말에 부모님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식물원으로 나들이 가보아요.